원피스는 스킬이 너무 많아서, 원피스 스킬 너무 많아서 탑 20인 안으로 못 끝냈어, 솔직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최강 기술 탑 20이고요. 번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깟버기. 돈 번외입니다. 너무 많아서요. 동강동강 원피스에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검사들의 하드 카운터이다. 갑버기의 기술 중 하나, 검사들을 뵐수 없게 토막날 수 있으며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몸도 뛰어다니는 수 있다. 이게 좋아. 발만 바닷가에 안다면 진짜 이 새끼도 정말 괜찮아요. 공중에 뜰수 있고, 월보라는 스킬, 해군의 스킬이죠. 해군과 세계정부의 스킬인 월보라는 스킬을 여러분들 없이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그 캐릭터가 됐지만 최강 검사인 미호크조차 그를 뵈지 못했다고 한다. 요즘 상황인 샹크스랑 동급의 평가를 받고 있어 가지라는 수식어까지부터 요즘 최대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다. 동강동강이죠, 여러분들. 스킬 이름이 동강동강입니다, 여러분들. 동강동강. 스모커죠. 29인 정도 애들은 잘하네, 그래도. 여시주주님이십니다. 그래도 하얀 사냥꾼. 나름대로 코드네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29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화이트 블로우, 먹어라. 근데 스모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번외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그타운에서 임팩트 있는 등장과 함께 루피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할 상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은 만화가 회를 거듭하고 주인공이 성장할 동안 혼자서 몇년 동안 생긴 거라고는 무장색 하나뿐이고 화이트 블로우도 바뀐 점이 없다. 정말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인물도 스모커가 유일하다 생각한다. 싸울 때마다 화이트 블로우를 외치지만 항상 지고 혼자 리타이어할 때가 많다. 해군의 자존심을 다독이는 인물 중 원탑. 스킬이 좀 나올 법도 한데 나름대로 조연급이긴 하거든요. 왜? 번외까지 말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아, 빨리빨리빨리 해. 자, 우솝? 우솝도 들어가나요? 아, 정밀 사격! 우솝! 무고기 게임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솝! 정밀 사격입니다. 갓 우솝이라는 친구가 생긴 이후 또다시 한건 하게 만든 스킬이다. 2년 후 다른 멤버들은 자기 개발 플러스 겉모습이 바뀌어왔지만 정작 제일 성장하지 못한 채 돌아왔던 인물. 하지만 드레스로자에서 슈가를 두번 기절시켰던 행적, 그리고 에피소드 내에서 견문색 패기 습득이라는 두 마리 물고기를 잡았다. 특히 슈가를 두 번째 기절시키는 사격 기술은 아버지인 야솝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해도 무관하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솝도 분명히 저격수 포지션인데 이번에 슈기 말고 슈가 땡겨서 쏠라고 썼는데 그 견문색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죠. 반우거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보여줬어요. 갈매기인가 참새를 맞춘 적이 있어, 섬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러니까 우속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맞췄잖아, 드레스로자에서. 반우거도 그런 적이 있어. 자, 번외로 이제 정밀사격 또 우속이겨. 야, 도로가 20이네요. 하긴 최근 피카를 잡을 때 3도류 5위 드디어 나왔네요. 조로가 20위에 겨우 들어가는 것 같네요. 스킬입니다, 스킬. 와우, 조로가 드디어 들어갔네. 조로가 20위도 나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20위 약간 이쯤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더 10위권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죠.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10위 안쪽이다, 10위 바깥쪽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20위가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강키들이 엄청 많거든요? 조로도 어떻게 보면 강캐순이 탑 20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 조로는 무도류, 즉, 칼을 쓰지 않는 스킬부터 시작하여, 1도류, 2도류, 3도류까지, 무도류도 쓰죠, 무도류. 그리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한다. 3도류의 경우, 큰 기술에 주로 쓰이고, 1도류로 내려갈수록, 배기의 집중도가 올라가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무도류 드래곤 회오리치기, 1도류 발도사자의 노래, 2도류 발도 나생문, 3도류 도깨비 참수, 삼천세카이, 1대3천 대천세카이 등이 있다. 와, 이 새끼 스킬 왜 이렇게 많냐? 아니, 무도류 드래곤 회오리치기, 1도류 발도사자의 노래, 2도류 발도 나생문, 3도류 뭐야, 도깨비 참수, 삼천세카이, 1대3천 대천세카이, 시시손손 존나 많아. 아수라 일무훈 이 새끼 스킬 미쳤네. 와, 몽키 디 루피. 그렇죠, 몽키. 근데 저 허벅지 콩스. 몽키 디 루피의 콩건이 19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네요.
씻고 있는 몽키디 루피의 콩건이네요. 고무고무 콩건의 강화 버전. 킹콩건, 근육풍선에 한 번 더 공기를 일정량 불어넣어 공격력을 더 강한 콩건. 이 기술로 도플라밍고가 만든 거미줄실 2차 각성실을 뚫어버리고 도플라밍고를 날려버리고 수백 미터의 마을 집안이 그대로 튀어오를 정도의 어마무시한 위력을 보여준다. 애니에서는 특유의 시간 끌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게 힘겨루기 하는 장면으로 나왔지만은 만화에서는 그냥 한방 컷으로 끝났다고 한다. 잠실의 보모씨는 애니를 위주로 봐서 약한 줄 알고 있다. 콩건도 세긴 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더 안쪽 뭐 10위권 11위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원할못이야. 아직 루피가 헤쳐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긴 한데 루피의 콩건이 지금 세고 뭐 최근에 뭐 크래커 잡았다고 해서 높게 치는 분들은 약간 조금 그건 너무 루피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 정말로 루피는 딱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20이 딱 20이 정도. 20이도 약간 좀 후하게 준 건데 후하게 준 거긴 한데. 자 15위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 여러분들 동호야 순위가 밀렸다. 여러분 순위가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밀렸습니다. 22위가 더 밀렸다는 거는 루피가 21위야? 조졌다 이거. 더 밀렸어. 루사모에서 찾아온다. 좆됐다 씨. 대천세카이가 22위로 밀렸고요. 몽키디 루피의 킹콩건 21위고요. 22위 고개 합니다. 헐크. 근데 이 장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좀 야한 것 같다 쓴 게 아니라 원래 이 장면이 있다. 근데 너무 섹시하다 진짜. 와 보아 헨코크. 저 장면이 있어요. 예, 반디월드에서 슬레이브 에로우 하트 파동을 이용한 키스마크로 생기는 커다란 하트를 수많은 화살의 모양으로 만들어 수많은 하트를 날리는 기술로 자신에게 사심이 없는 자나 무기물조차도 돌로 변하게 하는 기술. 사심으로 돌이 되게 하는 기술은 자해라는 병법이 있지만 꽤 넓은 광역 딜링이 가능하고 사심 없는 상태에서 맞기만 하는 것으로도 돌이 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무장색 폐기가 없으면은 헨콕을 이길 수가 없죠. 에로우를 피하는 것 외에는 파해법이 없다 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루피가 뭐 헨콕보다 셀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 제발 칠무회를 너무 좆밥치고 좀 하지 마라. 크로커다일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여러분들 도플라밍고보다 세다는 그 오피셜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다 선생님 피셜도 있기 때문에. 예. 헨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보기엔 루피랑 징베랑 맞짱 뜨면은 치고받고 할 것 같고요. 아 인정하십니까? 징베도 나도 무시했는데 아직까지도 맞짱 뜨면 삐까삐까 뜰 것 같아요. 아 루피랑 약간 좀 징베랑 맞짱 뜨면은 징베 뭐 아직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자 오 이건 최강 스킬입니다. 스킬 트라팔가로우의 대체 어떤 스킬을 루피의 콩건을 감마 나이프 룸 감마 나이프가 올라왔네요. 감마 나이프라고 해서 로우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검을 이용한 스킬은 아니고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한 길이로 만들어낸 가상의 검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게 외상을 입히는 것만 아니라 체내에서 파괴를 위한 스킬이다. 맞죠? 그래서 도플라밍고가 엄청난 위기였었어. 근데 엄청난 그 실실련의 그 능력자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장 터진 걸 다 꼬매요. 도피 아니었으면 뒤졌어요.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게 외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파괴를 위한 스킬이다. 즉 내상을 통해 상대방의 몸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는 무서운 기술이다. 이 기술을 도플라밍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맞았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기다리세요. 무구 게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오신 분들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가마 나이프가 19위고요 사보가 올라왔네요. 18위 용조권! 딱 이 정도 된다. 아 루피보다 살짝 위 용조권. 용조권에는 여러가지 스킬들이 있고 이를 통틀어 말할 때 쓰이는 말이다.
용의 발톱의 경우 드레스로자편에서 처음 나온 스킬로 바제스의 팔꿈치 무기를 악력으로 부수고 바스피우의 검과 얼굴을 박살내버렸다. 용의 숨결 같은 경우 양손을 사물 중심으로 받고 그 사물을 통해 통째로 파괴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콜로세움 바닥을 분쇄해버렸다.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킹콩건이 여러분들 용조건보다 약하는 게 맞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보 스킬이 뭐 이건 맞는 것 같아 사보의 스킬이 다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히케는 여러분들 양악용이고 웬만한 실력자들은 히케는 안 죽습니다. 진짜로 히케는 양악용이에요. 아직 사보는 대염제까지 구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 용조건이 아무래도 주력 스킬이 맞죠. 예. 히켄이란 내가 보기에는 아직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대염제까지는 스킬이 구사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조건 아무래도 대염제도 티치한테는 약간 밀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좀 강한 상대랑 싸울 때는 이글이글 열매와 약간 용조건을 약간 좀 콜라보한 그런 스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그렇죠 올라왔네요. 아마 대염제일 것 같습니다. 딱 맞다. 대염제가 최고의 이제 이글이글 열매의 궁극 스킬이고 용조건을 아직 용조건도 있지만 대염제가 없기 때문에 대염제 이글이글 열매의 대염제가 맞아 맞죠 이게 이게 맞아 그렇죠 대염계 염제 검은 수염과 바나로 섬에서의 결투 때 나온 기술로 에이스의 궁극기 같은 기술이다. 처음엔 촌스럽게 기모은 듯한 포즈를 시작해서 커다란 구체를 하나로 만들어낸다. 그 후 그 불덩이를 상대에게 날려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다. 하지만 이 스킬 쓸 때 상대가 검은 수염이라 검제가 터지는 그림이었고 이 스킬의 피해 정도가 짐작이 되지 않아 17위에 랭크되었다고 한다. 이건 여러분들 약간 랭크 수정해가지고 약간 밑에는 좀 이해해주세요. 대염제를 만약에 사보가 익히게 된다면 약간 좀 최술까지 되는 에이스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세질 것 같습니다. 이건 17위가 맞아요. 17위가 이제 그거고 아마 글쎄요 대염제 사보가 대염제를 쓰는 날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엄청난 글쎄요 언젠가 쓸 것 같긴 한데 아마 사보가 에이스보다는 약간 좀 신체적으로 좀 뛰어난 것 같으니까 금방 익히겠죠? 네, 아무래도 자 다이엔카 16위 마르코입니다. 스킬 이름은 룰루랄라 불사조입니다. 스킬이 없어요. 약간 흰수염의 1번 따까리에도 불구하고 스킬이 없기 때문에 룰루랄라 불사조로 스킬 이름이 정해졌네요. 스킬이 없어요. 불다킥도 있긴 한데 룰루랄라 불사조 사실상 왜 불다킥을 안 넣었냐 왜냐 마르코는 여러분들 공격력보다 방어력이 높은 캐릭이기 때문에 이 새끼는 뭔만 하면 양팔을 불사조로 그 양팔의 능력을 써서 날아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센 스킬은 맷집류죠. 맷집류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강 스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불다킥을 넣는 것보다는 룰루랄라 불사조 야 방어구 스킬이긴 한데 맷집류 스킬이죠. 16입니다 룰루랄라 마르코. 동물계 능력이 한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킬명도 없고 그냥 동물로 표현하는 대로 마르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청난 재생 능력으로 14위에 랭크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순위가 좀 밀렸으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랭크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동물로 변하는데 마르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청난 재생 능력으로 16위에 랭크되었다. 스킬도 이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불다킥 그것이 전부이다. 키자루에게 불다킥 아오키지에게도 불다킥 딱 두 번뿐이고 그나마도 아카이누에게는 들어간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는 정도로만 할 뿐 재생 빼면 시체이다. 아 여러분들 그 뭐 진행할 때는 조금 제가 좀 못 읽어드리는 거 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문문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문하시면 여러분 하지 마시고 우리 태조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위가 룰루랄라 불사조 마르코네요. 오 야 스킬명으로 스킬빨로 마젤란이 15위는 인정 할만하네요. 좋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네. 스킬의 파괴력으로 봤을 때는 지옥의 심판 베놈 데몬입니다. 원피스 세계 같네. 대감옥 임펠다운의 천서장 초인계 독동열매의 능력자로 루피와 대립할당 시 압도적인 힘의 클라스로 증명했다. 독을 실체화시키는 기술 히드라 베놈로드 등이 있지만 최강기술인 베놈데몬은 독의 색깔부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카운터
미스터3로 인해서 큰 빛을 보진 못하였다. TH도 당했고 많은 그 레벨6에도 많이 당했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딱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스킬의 클래스 강한 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킬명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스킬명으로 갑니다. 15위가 지옥의 심판 베놈데몬이고요. 카운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글이글 열매가 당연히 베놈데몬 위에 있겠지 당연히. 근데 스킬의 파괴력을 보는 겁니다. 자 14위 갑니다. 도플라밍고 나왔네요. 세장 이거는 아 저 후지토라 때문에 존나 짜증나. 후지토라가 막았어야 되는 세장을. 아 돈키호테 패밀리의 최종 보스 시실열매 능력자로 별명은 천야차. 다재다능한 패기로 전투에서 강함을 증명하였다. 실을 활용하여 자 자기의 재생 능력과 여러가지 기술이 있지만 궁극기 역시 세장 대장 후지토라를 포함한 주인공 루피 일행 등을 가둘 정도로 강력한 감옥과도 같은 세장 역장을 생성하였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기술이다. 세장 같은 경우는 원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지토라가 못 자른 게 아니지. 못 자른 게 아니고 자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보는 눈들이 많고 세계 정부의 이제 칠무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안 막은 거죠. 조로도 나름대로 흑도로 피카까지 한 방에 뵐만한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거. 살짝 이제 주춤주춤하긴 했는데 살짝 14위네요. 미호크의 스킬입니다. 미호크의 스킬 뭐죠? 13위. 탑 13 참격. 참격기 들어갔네요. 참격 나온 스킬이 없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격. 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아 저 참격크 아마 내용 보기 전에 아 메이호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발이 많으셔가지고 스킬입니다 여러분. 스킬 미호크의 궁극기도 있겠죠. 언젠가는 나오겠죠.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칭 메에는 혹은 세계 최강의 대검호 말 그대로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 사용하는 검은 흑도 이후로 최상 명검 중에 하나 12명검 중 하나. 타카노메의 기술이 너무 많아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중 진토백이는 참격크 루피를 노린 참격크는 빙산을 베고 조지가 튕기는 참격은 하늘에서 빛날 정도의 엄청난 이펙트를 보여주었다. 같은 포지션인 샹크스보다 원거리에서 능한 모습을 보여줌. 참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걔한테도 막혔죠 여러분들. 걔 누구야? 많이 막혔어. 다이아몬드 조지 미스터 원 뭐 이런 데로 막혔기 때문에 일단 이 이상의 스킬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스킬로 봤을 때 되게 진짜 저 정도의 조금 저 정도의 빙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정상 결전에서 몇 명 나왔어요. 아카에누의 다이븐카 그리고 미호크의 참격 그리고 다이아몬드 조지의 얼음 던지기 그리고 히로히게의 그 지진 그리고 에이스 에이지 정도. 참격 일단 여러분들 강한 순위가 아니에요. 이거 흥분하지 마세요. 스킬입니다. 자 참격크가 13위고요 센고크! 12위네요! 3대장 도금! 원조 3대장! 슈게카! 거대와 열애신형입니다. 전 카이군 원수 악마 열매 동물계 환수 중 사람 열매 모델 능력자 루피가 에이스를 구출할 때 나온 능력. 하지만 거대화 덕에 처형대가 무너지고 에이스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무능력이지만 이후 등장한 검은수염 무리에게 충격파로 검은수염 해적단 무리를 쫓아댐. 쫓아냈다기 보기에는 처음에는 약간 좀 무능력하게 당하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열매 이제 흔들흔들 열매를 먹자마자 간 먹은 티치에게 약간 반반을 가져가 버렸죠. 그만큼 흔들흔들이 존나 사기라는 거야. 동물계 열매 자체들이 이게 셀 수가 없다. 야, 동물계 열매 자체들이 센가 안 센가 애매해요. 진짜로 보면은 동물계 애들이 스킬이 어차피 여러분들 근데 스킬 이름이 스킬 강한 순이에요 여러분들. 스킬 오늘 그 나온 게
충격파밖에 없지. 12위. 자, 어? 얘 스킬 나온 게 있냐? 매우 레이니? 이제 뭔 스킬이지? 아, 무장색 그냥 검술이네요. 네, 그렇죠. 충분히 대장 키자로랑 뭐 호각을 갈았으면은 무장색 검술밖에 없네요. 지금까지는 지금 나온 거는 자 전직 로저에서 따른 부전장으로 현재는 선박 코팅업자로 노을을 룰루랄라 보내고 있다. 샤본디 제도편에서 키자로와 비비는 장면에서 보아선 자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패시브로 폐항색을 지닌 그냥 검사이다. 작중 기술은 선박 코팅 검술 키자로 천천공검을 빔. 자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키자로가 졌을수도. 아 룰루랄라 존나 웃기네. 룰루랄라 존나 웃기네. 와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요 스킬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름 없는 건 저희가 그냥 붙였습니다. 많은 걸 했는데 이제 샹크스 스킬도 나올 텐데 샹크스 스킬은 제가 직접 붙였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빨리 뽑기, 빨리 뽑기로 붙였습니다. 검 빨리 뽑기. 11위가 매우 레이리. 스킬명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키자루의 빛보다 빠른 발차기를 차는 저 발차기로 할 것인지. 빛보다 빠른 발차기. 그러니까 스킬명을 이걸로 할까 무장생 검술로 할까 고민했었어요. 무장생 검술로 할까 아니면은 뭐 빛보다 좀 더 빠른 발차기로 할까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면 검술이 좀 더 천천히 검이나 붙었기 때문에 검술로 가기로 했습니다.